아까 발리마즈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악마와 방신했어요. 지금 악마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이 일단은 한 번 훈서 선수에게 빈틈 허용하면 안 돼요. 네, 특히 고어블 리딩 같은 거 맞으면 아유 앞길 들어갑니다. 아 디스트럭션. 아 버텼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못 버팁니다. 악마와 상태가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용운동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지금 네. 훈서 선수 지금 딜 제대로 넣었고 이 체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알리마지. 아 알리마지 때문에 케어까지 해줬는데 폴리나이트 케어에 자신의 무빙까지 더해서 이거 스크를 완전 배제했죠. 심내가 갈고리로 땡기면서 근데 그 땡기는 와중에도 본인 체력이 깎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폴리나이트는 결과적으로 얼굴을 끌면서 2대1에서 살아나왔는데 끼규어 선수는 죽었단 말이죠. 뺏던 것도 같이 갑니다. 이러면 심내도 진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물어서 데려가야 되겠죠. 갑니다.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역전극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여기 일단 처리. 자, 게이트 오브리옵션. 쌌는데요. 오 이러면 자 용운동이 시간 안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끼규어 살아야 돼요. 끼규어가. 그런데 물렸어요. 악마와 고블리딩 진짜 블리딩. 박으로 들어갔어요. 알리마진. 근데 이게 심내 선수가 살아야 심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단 안쪽으로 피신? 일단은 뭐 훈서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상황이고 각성기 다 빠졌고요 전부. 네. 아 근데 슈퍼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데모닉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이제 훈서 쪽에서 요맹이 월성강. 자 슈퍼는 아래쪽에 체력에 슈퍼가 아 결국 갑니다. 자 이거 훈서 체력도 훈서 봐야 되는데. 일단 데모닉 슬릿 나갔고요. 어 시간이 5초. 그 안에 훈서